천천히. 大家好，我是Judy。 对，这里是这里就是我家。 今天我要跟爸爸一起吃饭，然后我们一起吃饭的时候常常喝酒。我爸爸台湾的酒他完全没喝过，所以今天我要给他喝台湾的高粱酒，就是58度。所以我们一起喝酒的时候，我要推荐给他这个高粱酒。然后，这是什么机？ 브이로그 찍으려고요. 응? 브이로그. 밥 먹고 가서. 아, 그 밥 먹는 걸 찍어야 돼가지고. 我原来的计划是就是偷偷给他这个五十八高粱酒，但是我觉得这个有点危险，所以我决定跟他说这是有点烈的酒。我爸爸现在不知道我要给他喝那个台湾的高粱酒。 이거 언제까지 끓여야 돼요? 잠깐. 이대로 들고 가면 되나? 就是今天就下酒菜。 막걸리? 막걸리, 오케이. 막걸리가 부드럽고 맛있네. 잘 먹겠습니다. 어디서 한 거예요? 시골이다. 이거 다 먹고 맛있네. 이거 다 먹고 촬영 끝나고 술 남은 거 있는데 술 남은 거 있거든요? 그거 한번 마셔볼래요? 그래 한번 마셔보자. 지금 괜찮아? 지금? 컵도 짜잔. 내가 딱. 네? 이거 뭔지 알아요? 본 적 있죠? 야, 58도? 똑한데. 이게 대만에서 엄청 유명한 술이에요. 신났죠? 먹는다고? 천천히. 이거는
처음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먹어봤지. 이건 먹을 때 한방에 먹어요, 한방에. 좀 부드럽네. 부드러워요? 이게 중국 술보다는 부드럽다. 중국 술은 이 정도 되면 짠맛이 좀 확 느끼는데 좀 부드럽네. 오. 처음에 딱 보통 뭐 마시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. 고급 술 같네. 약간 순하다. 독감에서도 순하다. 술 맛을 알기 때문에. 꼬랑토 냄새도 많이 안 나네. 아빠는 이거 고랑지 좋아하지? 그냥 좀 부드럽네. 짠맛이 나죠, 짠맛. 술이. 짠맛이 난다고요? 응. 와, 목이. 목 탄 느낌 안 들어요? 60도 넘는 게 있어. 그거는 먹으면 딱 진짜 목 탄다.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네. 좀 부드럽네. 부드럽긴 해요. 이게 얼마짜리라고? 한국에서는 5만원. 5만원. 대만 가면 조금 더 싸고. 술 채겠다. 지금 회전 연달아서 드셨잖아. 이건 또 술 채도 금방 깬다. 이거는 그냥 그래. 조금 써주면 못 먹는다. 한 번에. 일반 술 우리나라 소주 이런 먹으면 안 물리지 안 물리지? 물리지. 고급 술 같네. 고급 술. 오늘 사실은 아빠 고량주 드시는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드시고 나서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드셔가지고 살짝 당황했어 지금. 그래서 이 술 어떤지 소감 한마디만 딱.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술을 딱 먹어야 되겠다. 되게 맛있네. 이거 다 먹으면 됐죠. 오, 그리고 지금 이거 10분도 안 돼서 지금. 자, 그러면 아버지 저희 그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오늘 규리 덕분에 좋은 술 마십니다. 감사합니다.